아이들 타면은 정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뭘 보려고 합니다. 집중하고 했을 때 이렇게 대형 모니터 하나 있으면은 정말 아빠의 주가는 팍팍팍. 그죠? 패밀리카로 어떤 거 살래요? 펠스에서 살래요? 아니면 카니발 사실래요? 심피디님은? 시즌 먼저 가야 돼요. 아, 시즌 먼저 가야 돼요? 아, 와우, 덥다. 오늘 또 더운 날씨네요.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요즘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팰리세이드 그리고 카니발 하이리무진 어떤 차를 구입을 할지 고민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왜냐?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금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무려 풀옵션 차량은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차량도 역시 모두 6,500만 원. 튜닝비 포함해서 6,500만 원에 출고되는 차량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팰리세이드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카니발로 선택할 건지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어떤 차가 좋은지 여실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앞쪽 차량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쪽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의 외장쪽 사이드 스텝 안 되어 있고요. 하이루프 디자인이 역시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나름 멋있게 나온다고 설명드렸고 하이루프 디자인, 재질 틀리다고 어제 영상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단열 효과가 아주 우수한 GFRP 그리고 안쪽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라도 도포가 되어 있어서 방음, 단열, 냄새 차단 효과가 확실하다고 설명을 했죠.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 차량 이렇게 1열쪽 열어봤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1열쪽과도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고요. 본 차량은 가솔린 차량 맞죠?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자랑이 뭐냐 하면은 바로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다는 것. 팰리세이드에는 없는 기능이죠. 그리고 바닥 쪽도 한번 비춰보시죠. 바닥 쪽은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위에는 원하는 컬러 라인 매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튜닝이 된 거죠. 이렇게 바닥도. 그리고 1열은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자, 2열 쪽 궁금하시죠? 역시 2열 쪽도 팰리세이드 2열 시트와 비교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이고요. 운전석 뒤쪽은 현재 승차 모드. 제가 한번 가서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승차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승차 모드도 넉넉한 공간. 역시 팰리세이드 공간과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바닥은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폐차할 때까지 끄떡 없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조수석 쪽은 바로 카니발 7인승의 꽃이죠. 릴렉션 모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신발 벗고 한번 올라가서 앉아보겠습니다. 와우, 릴렉스. 우와, 항공기 비즈니스 같은 느낌. 정말 정말 편리합니다. 자, 팰리세이드에서는 전혀 구현할 수가 없는 모드가 되겠죠. 7인승 릴렉션 시트. 그리고 넓은 유리창이 있죠. 카니발에는 이렇게 유리창을 싹 허니콤 블라인드 내리면은 개방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햇볕 차단 효과 확실하죠.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고. 자, 상부 쪽 역시 송풍구는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사용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체가 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천정구 하이리무진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죠? 천정구가 높아서 개방감.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신PD님? 팰리세이드 없는 거. 없는 거가 있죠. 바로 앞쪽에 대형 모니터. 어마어마한 거죠. 하이리무진을 사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대형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높은 천정고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는 이유죠. 그리고 요즘은 정말 유튜브 시대, 넷플릭스 시대죠. 즉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은 아무리 좋은 모니터가 있어도 뭐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꽝이죠.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 꽝. 아, 유튜브 넘버원.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높은 천정구 이렇게 보면서 정말 장거리 여행 가도 부러울 것이 없죠. 팰리세이드와 다시 한번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자, 2열 쪽에 설명드리지만 릴렉션 시트 그리고 승차 모드. 이렇게 승차 모드일 때는 당연히 뒤쪽. 7인승이기 때문에 뒤쪽에 또 공간이 있죠. 잘 비춰집니다. 신비됐네요. 비춰져요? 아니, 안 땡겨도 돼요. 널널해요. 여기 주먹 한 이렇게 주먹 두 개는 들어갈 수 있는 한 카메라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비춰주면 되지 않을까요? 과감하게 들어오십시오. 중요한 건데. 자, 7인승에 여기 공간 넉넉하죠. 그리고 헤드레스트
있고 해서 성인이 앉아서 정말 편안합니다. 물론 릴렉션 시트를 할 때는 후석에 승차를 못하죠. 지금 현재 시트 포지션은 5명 이동하면서 한 명이 안전히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7인승 이렇게 리무진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펠리세이드 3열과도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앞에 차량 마치고 또 뒷차량 9인승이 있습니다. 9인승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2탄. 자, 1탄. 1탄이라고 할까요? 1탄은 7인승 리무진, 하이리무진,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7인승 시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펠리세이드와 비교할 수 있는 2탄이 있네요. 그죠? 2탄은, 본 차량. 역시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지붕은 설명한 대로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1열 쪽. 역시, 코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펠리세이드에 없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의 목쿠션이 장착되어 있고,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베이스 라인 매트 동일합니다.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신피디님. 네온 커블더. 그렇죠. 네온 커블더. 요즘에는 네온 커블더 하나 정도는 있어야 장거리 갈 때 아이스커피 딱 꼽아놓고, 그리고 뭐 겨울에는 뜨거운 커피 오랫도록 지속될 수가 있죠.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 펠리세이드 최고급 사양에도 옵션으로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1열 쪽에 펠리세이드 다른 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왜 실행 안 했지? 유튜브 실행하겠습니다. 하나. 예, 그 다음에 2열이 중요하죠. 2열부터가 이제 또 펠리세이드와 비교할 수 있는 모드 2열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이고요. 아트원에서 튜닝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죠. 요트 바닥은 그레이 컬러,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코튼 베이지에는 그레이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2열도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또 들어가서 앉아봐야죠. 자,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 딱 밟고 이렇게 벗고 들어가서 앉아보겠습니다. 자, 2열의 시트는 시그니처 풀옵션 이렇게 전동이죠. 뒤로 전동 넘어갔고 역시 커튼 블랙 하대 블랙 원단을 선택을 했네요. 완벽 차단. 7인승 리무진과는 별도로 최대한 뒤로 밀린 겁니다. 이게 시트가. 하지만 성인이 타도 넉넉하죠. 공간이. 모르겠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어떤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3열도 앉아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아트 포켓 참 예술입니다. 핸드폰 리모컨 딱 꼽아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커서 리모컨으로 원하는 뭐 실시간 뉴스 볼 수가 있고요. 자, 모니터 하나 설명 빠진 거 있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플러스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이렇게 시청 그리고 소리를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 펠리세이드에는 없는 기능이죠. 그죠? 요즘은 아이들 타면은 정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뭘 보려고 합니다. 집중하고 했을 때 이렇게 대형 모니터 하나 있으면은 정말 아빠의 주가는 팍팍팍. 그죠? 패밀리카로 어떤 거 살래요? 펠리세이드 살래요? 아니면 카니발 사실래요? 신피디님은? 시즌 먼저 가야 돼요. 아, 시즌 먼저 가야 돼요? 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하이루프 정말 개방감, 전체적인 디자인.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나옵니다만 늘 비교해달라고 했죠. 오늘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 아닌 펠리세이드와 비교를 해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열로도 한번 넘어가야죠. 3열 쪽에 이렇게 본 차량 9인승이기 때문에 시트가 둘둘 그리고 3열에 2명이 있고요. 독립 시트 강조를 했죠. 펠리세이드는 일체형 시트지만 카니발은 독립 시트 장점입니다. 왜냐? 쫙 뒤로 누울 수가 있네요. 목쿠션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손님 오시면 역시 목쿠션 권장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고 싶네. 나는 유튜브 하기 싫고. 정말 편안합니다. 즉 6명이 버스 전용 도로를 딱 타고 이렇게 독립 시트에 앉아서 대형 모니터를 보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펠리세이드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카니발 9인승만의 매력이죠. 정말이지 독립 시트 만세입니다. 왜냐? 벤츠 S클래스에도 2열에 어른, 아이 3명이 타면은 정말 억소리 나옵니다. 하지만 카니발 이렇게 둘둘둘 동일 슈트 짱. 자, 바닥 쪽은 요트 바닥 당연한 거고요. 자, 이렇게 높아. 너무 높죠. 이렇게 또 장점 있죠. 하이루프의 장점은 바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 편안하게. 그것도 역시 장점에 들어갑니다. 허니콤 블라인드 좋고요. 자, 이렇게 카니발 7인승과 9인승 시트 다 보여드렸죠. 자, 마무리는 후석에서 한번 해야 되죠, 신피디님. 네. 자,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마무리해야죠. 또 역시 팰리세이드에 없는 기능 뭘까요, 신피디님? 허니콤. 그렇죠. 쫙 오픈, 쫙 차단. 그리고 캠핑 등이 있어서 야간에 트렁크 쪽에 짐 정리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물론 팰리세이드는 없는 기능이죠.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 시커튼과도 비교를 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벽 차단. 와우. 그리고 아래쪽도 붙여주시죠. 아래쪽은 본 차량은 둘둘둘 그리고 싱킹 시트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3D 매트를 딱 드러내. 아닌데? 미안. 아닌데? 미안, 신PD님. 싱킹 시트가 아니고, 사실 싱킹 시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왜냐? 싱킹 시트에 사람이 앉는다는 것은 정말 정말 가혹한 행위죠. 하지만 어쩌다 단거리 갈 때는 또 싱킹 시트를 이용해서 8명, 9명까지 탈 수 있다는 것이 또 카니발 9인승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팰리세이드에 없는 인승 기능. 그리고 이렇게 싱킹 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가볍게 타기 위해서 둘둘둘 딱 본인 시트만 사용하고 뒤쪽엔 과감히 드러내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 오, 멋있다. 글로벤에서 직접 제작하는 수납함을 딱 넣으면 정말이지 연비도 좋아지고 실용성도 높아진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오, 싱킹 수납함 너무 좋아. 그 위에 이렇게 3D 매트 싹 깔면은 정말이지 가벼운 6인승이 되죠. 물론 싱킹 시트는 언제든지 다시 재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글로벤 수납함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잘했죠, 신피디님. 뭐 네. 나름 네. 깔끔합니다. 왜냐,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소식에 지금 뭐 유튜브에 난리가 날 텐데요. 아마도 팰리세이드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 한 번쯤 이렇게 같은 금액이면은 하이리무진과 비교해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토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카니발 기타 차량 정보는 물론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실내 구성 요소, 즉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여러 가지 튜닝 내역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오펠세이드 페이스리프 주문하면 언제 받을까요? 1년 넘게. 카니발, 특히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하죠, 신피디님? 네. 네, 3개월 정도면은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데일리카, 패밀리카로 어떤 차량이 유리할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이바이.